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은총 씨와 함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알아볼 그렇습니다. 겁니다. ID22가 저희가 이제 오디언트 했던 것 중에 유일한 빈칸이에요. 저희가 오디언트 다 했거든요. 알겠다. 다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사실 오디언트를 쭉 했기 때문에 뭐 인터페이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거고 다만 그냥 뭐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붙어 있느냐,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입출력이 몇 구냐, 그냥 요 정도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뭐 저희가 이거를 한다고 다른 오디언트 뭐 44나 아니면 뭐 14나 이런 거에 비해서 뭐가 완벽하게 다르고 뭐 엔진이 달라서 뭐 훨씬 음질 좋고 이런 건 아니고 맞아. 그냥 네 뭐 사운드는 비슷한데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서 그냥 구수와 활용도 그리고 그 여기 위에 있는 이런 패널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맞습니다. 어느 게 나한테 잘 맞나 이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잡아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사운드는 이제는 오디언트는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쭉 모니터 했기 때문에. 자, 버즈비 사이트 상에서 레코딩 여기 미디 인터페이스에서 오디언트 딱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밑에 쭉 모델들이 뜨는데, 보면 지금 저희가 다 했죠. ID4 179,000원 요거 했고요. 그리고 EVO4 189,000원 이것도 했고요. 소노 이건 저희가 했는데 뭐 사실 기타 치시는 분들 그렇죠. 쓰기에는 좀 아쉬움이 많다 평가 나왔던 418,000원. 그 다음에 ID44 이게 제일 큰 거였는데, 보면 요 위에 이제 이 네 개가 달려 있고요. 조작부가 여긴 좀 두 개 달려 있죠. 이게 사이즈가 제일 큰 ID44가 84만원. 지금 저희가 하는 ID22가 58만 59만 네. 8천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ID14가 328,000원. 그리고 ID 여기 이제 ID4 제일 싼 게 이제 179,000원. 요걸로 입문하기에도 충분히 괜찮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인아웃만 확인을 해보면은 이 제일 컸던 ID44가 29x24 인아웃이잖아요. 이게 지금 딱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x14, 10인 14 아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뒤쪽에 이제 뭐 멀티 인풋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리고 뭐 또 다른 인풋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때는 뭐 굳이 캐논 인풋이 난 꼭 4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다른 모델을 찾아보셔야 맞아요. 되겠지만 그러면 그러셔야 돼요. 예. 네. 근데 꼭 캐논이 아니어도 그게 뭐 캐논2 뭐 XLR이나 막 이런 것들 뭐 캐논2 55 막 이런 걸 해도 뭐 그렇게 막 크게 대단히 약간 기분의 문제지 음질에 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씩 좀 클릭을 해볼게요. 요게 지금 44를 들어가서 보면은 44가 뭐 주는 게 뭐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후면부 패널을 보면 이게 이제 멀티가 4개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무조건 멀티 인풋 저런 캐논 들어가는 XLR 들어가는 단자가 4개 있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뭐 가셔야죠. 얘를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ID22는 일단 오디언트 사이트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당신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인 14 아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언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잉글리시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참으로 걸리죠. 아이고 67% 어느 세월에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터넷 느린 거 참지 못하죠. 네.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이 느린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 네, 네. 여기 바로 버즈비 4층 촬영장. 네, 4층 촬영장. 네. 괜히 바꿨죠. 괜히 바꿨어요. 네. 포기. 네. 다시 한국으로 바꿔줍니다. 네. 망했어요. 안 나오고 괜히 있지? 그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괜히 보여준다고 해서 어쨌든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 네. 자, 오디언트를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것을 찾으셨나요? 1997년 영국 해리어드에서 만든 회사 이것을 찾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디언트를 그냥 이렇게만 검색을 해도 여기에 바로 잘 팔리는 것들은 그 대표 모델들은 바로 이 위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ID21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바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되네요. 예, 더 빠르네요. 여기서 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본질을 발견했네요. 네, 쭉 내려가서 보면은 네, 세계 최상급의 마이크 프리앰프 프로페셔널급 사운드 제공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 요즘은 그 예전이랑 좀 다르게 늘 저희가 렉타임에서 말씀드리지만 그 정말 예전에 비하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의 이제 그런 사운드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상향 평준화가 네, 되었죠. 맞죠. 네.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품 같은 경우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연주자가 쓸 거냐, 연주자가 아닌 사람이 쓸 것이냐, 요거 포인트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사실 요게 진짜 말 그대로 방구석 뮤지션용이고 뭐 헤비한 작업을 하고 이제 고음질의 이거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사실은 이걸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구스와 어느 정도의 작업량을 할당량을 좀
하실 분들 적당히 어느 정도 적정선에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데모 작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우리가 어쨌든 방구석 뮤지션용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지노선이 사실 1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는 충분히 방구석용으로 네. 쓰실 수가 있는 네 그런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 보면은 버브라운이죠. 컴퍼터 유명한 회사 버브라운의 ADDA 변환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120 데시벨. 이게 이제 번역으로 해놓으면은 우리한테 좀 안 익숙한 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있죠. 동적 범위 이게 바로 다이나믹 네. 레인지를 네. 직역하는 게 되겠죠.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뭐 마이크 프리게인 다이나믹 레인지가 DAC가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하는 건 그렇죠. 114가 나오네요. 그래서 참 오디언트가 저렇게 보기 쉽게 좀 해놓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막 영어로 쫙 적혀놓는 것보다 자, 한글도 지금, 지원하고. 네 뒤쪽에 보시면은 멀티 인풋이랑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단자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서 내려서 쭉 이런 것들을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버즈비 사이트 상에는 거의 이걸 그냥 그대로 갖다가 옮겼겠지만 그래도 네. 한번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 네. 요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뭐 루프 마스터도 주고 네 이런 거 큐베이스 LE 이런 것도 주고요. 뭐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뭐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보셨던 거 똑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상세 스펙이나 이런 것들만 한번 좀 중요한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거 그냥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24비트 96까지 제공이 되고요. 오디언트가 이제 지금 여기 외관에도 보이시겠지만은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거 그 아날로그적으로 이제 딸깍딸깍 이런 식으로 조작도가 아주 그냥 만족도가 맞아요. 손맛이 있어요. 좋다라고 손맛이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직관적이죠, 되게. 그렇습니다. 그 저기 디지털화 되지 않아서 여기 만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관 보고 오겠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크기가 네. 되는지. 네, 오디언트입니다. 생각보다 좀 크죠. 네. 네. 이게 뭐 그 오디언트 이제 44번 여기 옆에 두 줄이 더 있어요. 네. 네 개 되는데 이거 이제 두 개로 끝나고 이게 요 재미죠. 네. 가장 큰 특징 48V 그리고 마이너스 10dB 위상 전환 로우커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적인 질감으로 만질 수 있다라는 되게 거. 되게 재밌어요. 네. 이거. 그리고 이쪽에 이제 뭐 디미니시랑 컷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 버튼들, 헤드폰 볼륨 이렇게 노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옆에서 보면 이쪽이 약간 낮고 이쪽이 높은 그런 방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패킹이 있고요. 뒤쪽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아웃들을 보실 수 있는데 네. 마이크 라인 멀티 인풋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샌드 리턴 DI 그리고 샌드 리턴 2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아웃 네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옵티컬과 그리고 USB 단자 전원 넣을 수 있는 단자와 헤드폰까지 네. 아랫면에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자 외관 잘 보고 왔고요. 그러면은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패널 한번 볼게요. 이렇게 ID 컨트롤 패널 보시면은 자 그리고 뷰를 보시면은 여기에 쇼 아날로그 인풋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유저 인터페이스 시스템 패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다 그때그때 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뭐 솔로, 뮤트 이런 거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 네. 이쪽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날로그적인 기능들을 맞습니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잘 연결됐는지 한번 볼까요? 아 맞아 여기 그리고 보면은 이쪽에 이제 셋업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정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128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샘플레이트 48로 해놨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디바이스 셋업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와 레이턴시가 5,4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왔죠. 그러면은 128 말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수치인 256으로 해볼게요. 네. 그래도 한10 정도 되지 않을까? 10도 안 돼요. 오. 9, 8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게 오디언트도 강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네, 상당히 좋은 레이턴시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디오 인풋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 아주 잘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미디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우 아주 커요. 굉장히 커. 네 이렇게 미디도 잘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방금 전에 쳤던 것도 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 뭐 렉삼 보시면 느끼겠지만 요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다 괜찮아요. 나쁘지가 않아요. 맞아요. 뭐
뭐 근데 이제 저희처럼 이제 하다하게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고민이 있을 텐데 이걸로도 그쵸. 충분히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녹음은 그냥 스튜디오가 사세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그 작곡가들이 뭐 인터페이스 좋다고 뭐 곡 잘 파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 하시는 분들 중에 뭐 50만 원짜리가 좋고 중견 작곡가 되는 분들 많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다 세션들이나 결국 스튜디오가 맞아요. 살 건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워낙 레코딩을 해서 또 쏴주는 요 비대면이 많다 보니까 왜냐하면 기타리스트나 베이시스트 뭐 심지어 드러머들까지 요즘은 왜냐하면 스튜디오 빌리는데 렌트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녹음해주면 더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장비 괜찮고 이러면은 잘 쏴주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접점들을 잘 계산하셔서 나한테 무슨 기어가 필요한가 그렇습니다.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좋은 인터페이스를 쓰는 게 제가 메이킹하는 소스를 최종 소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데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그렇게까지 비싼 게 필요 없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네.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기 활용편으로 재밌는 또 시연 하면서 오디언트의 사운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언트 빈칸 마지막으로 남았던 아이디 22 다음 시간에 활용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방구선 뮤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